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열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궁금한 질문 탑5. 자, 오늘은 그래서 아주 쉬운 질문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남자들 입장에서 그냥 얘기해주면 알려주면 돼. 오호. 여자들이 달릴 때 가슴이 불편한 것처럼 남자들도 불편을 느끼나요? 고추가? 라니? 아니야, 나는 별로 불편을 못 느끼겠네. 전 느껴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래? 진짜. 너 뭐가 불편한데? 그러니까 덜렁덜렁 거리는 거죠. 크기랑 무슨 상관이야? 불알 치지 않아? 그렇지 않던데. 노팬티를 달리면 덜렁덜렁. 아, 노팬티를 달릴 일이 있나? 집에서 샤워하고 안 뛰어댕겨요? 왜 뛰어댕겨요? 몰랐어요? 왜? 남자들은 원래 집에서 샤워하면 노팬티를 뛰어댕겨요. 말릴 때 드라이기 안 쓰고 뛰어댕겨요. 어쩐지 가끔 샤워 이렇게 머리 감고 와서 이렇게 물 뚝뚝 떨어져서 당기지 마 이렇게. 어쨌든 별로 불편하지 않다. 괜찮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남자들끼리 손발 소변기 옆자리를 나만이 쓰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왜죠? 좀 찝찝한 사람이에요. 소변기 8대가 있어요. 네. 남자가 들어왔어요. 옆에 네. 서요. 아, 좀 이상해요. 진짜? 그러니? 욕심이 있나? 거의 안 쌀걸요? 남자들? 싸요? 절대 안 싸죠. 절대 안 싸요. 절대 안 싸요. 나도 잘 안 싸. 왜 오해할까봐 괜히. 이렇게 오잖아요? 각도 같은데. 싸다가 빨리 털어요. 빨리. 남탕에 소금이 있는 이유는? 이빨 닦으려고. 응. 이빨 닦으려고. 아니 근데 진짜로 소금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쓰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퍼가지고. 맞아. 아, 나는 가끔 써. 써? 없을 때. 아, 왜 아빠가 알려줬어. 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추수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야, 할아버지들은 엄청 잘해요. 진짜 너무 이래. 신기하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남자 소변기에 파리가 그려져 있는 이유는? 와, 그거 아주 과학적인 이유인데. 그렇죠. 남자들이 파리가 있으면 진짜 집중이 잘 돼요. 옆에 안 흘리게 하기 위해서 파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맞춰요. 진짜 그거 재밌거든요. 맞추는 거. 오줌발이 맨 처음 셀 때는 촤악 맞는데 나중에 점점 뚝뚝뚝뚝 떨어져요. 자유난사를 하면 이제 튈 수 있잖아요 이게. 맞아. 근데 이제 표적이 있으면 이제 골로 쏘면은 좀 덜 튀잖아요. 근데 진짜 남자들 그거 잡고 그거 쏠걸요? 저는 그거 보이면 오줌 잘 싸져요. 저도 집중해요. 아이고. 그것도 있고 저는 소변기에 얼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비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어지럽혀져 있으면 저 오줌을 이렇게 정리해줘요. 잘 이렇게 정리해주기도 하고 자국 같은 거 있으면 오줌으로 지워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저 이렇게 털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로 털 들어가게 오줌을 이렇게 쉬게 하고 밀어넣어 줘요. 이게 돼요? 네. 달걸요? 가죠. 네. 다음 질문 갑니다. 남자들은 소변과 대변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나요?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남자가 만약에 응가를 싸다가 쉬고 말아올 때 첫 번째 한 아 심하려. 두 번째 아 심하려. 이걸 쉬려. 지금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안은 똥을 싸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더 싼다. 똥을 싸다 아 심하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왜요? 안 그래요? 저 약간 똥 쌌기에 비싸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싸요. 어쨌든 보편적으로 정답이 뭐냐면 2번에 가깝지 않나요? 그냥 그 앉은 상태에서 조준만 아래로 향한 다음에 컨트롤 안 하면 가끔 여기로 튀어요 이렇게. 동시에는 안 돼요? 보통. 아니 근데 동시에 똥 나오면서 오줌을 같이 나오면 네. 같이 안 되지. 여자는 돼? 돼요. 무슨 소리야 나 동시에 나와. 아니 병신아 똥 삐용 하면서 오줌 삐용 같이 나오냐고. 동시에 나오지 않아? 보통 따로 나오잖아. 아닌가? 아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혹시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궁금한 게 있나요? 있죠. 남자들은 똥 쌀 때 약간 이렇게 다리 벌리고 싸거든요?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싸죠. 그쵸. 모아서 싼다고? 네. 괜찮다 신기해. 다리를 모은다고? 모아서. 남자는 할 수가 없는 게 호추가 사이에 딱 껴가지고 호추를 위해서 공간을 벌려줘야 돼. 그럼 서서 쌀 수 있나요 여자들도? 서서 못 쌀. 서서 쌀 때는 집에서 혼자 샤워할 때. 그거 알아요? 여자 화장실에 드라이기 동전 넣고 써야 되는 거? 목욕탕? 어. 왜? 200원 넣어야 돼. 200원 넣으면 2분? 헐 개싸가지 없다. 남자는 그 목욕탕 들어가면 목욕탕 들어가는 길에 수건이 막 쌓여있잖아. 여자들은 1인당 2개씩밖에 안 줘. 신기하다. 아 여자도 때밀이 아저씨가 있어요? 아줌마 있죠. 아 그래요? 아저씨가 아니겠죠. 때밀이 아주머니들 복장이 속옷만 입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래 속옷만 입고 계시거나. 진짜? 아래 속옷만 입고 계신 일. 보통 아래 속옷만 입고 계세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거기 다 나체인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서로 신체적 구조가 다르니 서로 몰랐던 것도 많고 다른 점도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점이 많을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대변 볼 때 소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본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조금 노후된 지하철 경기통 무조건 7.8구 똥이 있어. 그러니까 내리면 되는데 안 내려. 왜 그럴까? 안 내리는 새끼 니냐 혹시? 아무 말 없는 거 같아.